저희 이가자 팀의 쇼의 주제는 몰팅입니다. 저희 쇼의 주제인 몰팅은 탈피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드웰에서 이가자 팀이 선보이는 몰팅 탈피의 주제는 네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가지 작품 중 제가 표현하는 작품 또한 몰팅의 표현입니다.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우리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것. 탈피라고 하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뭐 곤충이 허물을 벗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예쁘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식물에서 씨앗에서 예쁘게 꽃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영감을 받고 저희 이가자 팀이 몰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도발이 얹히는 과정에 곤충들의 다양한 현상들, 꽃에 대한 꽃잎에 대한 현상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무거움에서 본래의 빛을 찾아가는지 시각적으로 어떤 컬러감과 비주얼적인 새로운 아름다움을 완성시켜내는지 관심 깊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곤충의 탈피처럼 무겁고 어두운 컬러감이 늘어진 모발에서 화려한 색감의 업으로 전환되는 표현을 할 예정이고요. 메이크업에서는 곤충의 더듬이와 꽃의 수술에서 영감을 얻어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예를 들어 눈썹을 덧붙여 길게 늘어뜨리거나 눈꺼리를 더욱 날렵하게 만드는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곤충을 가까이서 관찰했을 때 보이는 얼굴에 형상화된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립 메이크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웃라인과 색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번 메이크업의 독창적인 표현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이번 작품은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연상시키는 업스타일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웨이브와 결을 살린 기본 업스타일을 꽃봉오리로 디자인한 뒤 그 위에 무궁화의 꽃잎 한 잎 한 잎을 표현하기 위해 A2 사이즈의 피스를 넓게 펼치고 꽃잎의 선처럼 연출해 보았습니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리버스 레이어라고 하는 테크닉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리버스 레이어는 손가락에 이제 두 마디 정도 되는 양의 섹션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지면서 길고 짧은 것들이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톱니 모양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가벼운 느낌을 갖지만 뭐 외부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들이 서로 디스커넥트가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기존 이가자 팀이 보여줬던 우아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탈피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지하고 직관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차가운 겨울에 견디고 일어나고 더위를 느끼면서 나중에 봄에 만개하고 피고 번데기가 허물 벗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계신 여러분들께서 저희 주제를 잘 한번 느끼시고 끝까지 이 무대를 즐겨주시면서 좋은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